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느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큰 충격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고의 충격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뭐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장면이 계속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그만 좀 방영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의 동료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류지영 의원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소에 그 선생이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이 결혼하고 그런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 그걸 막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있는 선생 모두가 다 책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사가 자기 아이를 볼 시간이 있는 남의 수 반대. 김 대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경제가 성장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막 정부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교육 그 정도 올릴 수 있었는데 참 저희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만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벽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책 간담회를 마친 김무성 대표와 동료 의원들은 같은 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잘생겼지? 아저씨 잘생겼지? 사람이 아저씨. 많이 봤죠? 아저씨지. 아저씨 잘생겼지. 너무. 세미차 이목을 앞에 먹어. 자. 옳지. 너는 하나 더 줄까? 김 대표와 의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간식을 먹은 뒤 10여 분 만에 어린이집을 떠났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민간 어린이집 근처에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이 엄마들은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먼저 방문한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정말 열악한 곳에 가셔서 제대로 당신들 눈으로 보시지 남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을 가셔야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먼저 가신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인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최고의 충격이란 표현까지 쓰며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찾은 곳은 교육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